to maintain a fabulous lifestyle despite never having sold a single painting.제가 너무너무 기다렸던 저의 뉴백이 도착을 했습니다. 되게 귀엽게 포장이 담겨서 왔잖아요. 너무 귀여워. 이렇게 제가 이번에 다시 블랙 앤 화이트에 꽂혀있다고 했잖아요. 블랙 앤 화이트 하면 또 체커보드가 빠질 수가 없는데 진짜 우연치 않게 발견을 했는데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이거 직접 손뜨개로 만드신 거라고 하는데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나도 약간 이렇게 손뜨개 기술 있으면 좋겠어. 얘도 이렇게 클러치? 아무튼 코인 주머니처럼 되고요. 이렇게 핸드폰이 되게 11%인데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 크기기는 해요. 근데 솔직히 핸드폰은 저는 손에 들고 다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그냥 가볍게 쿠션이랑 뭐 립 같은 거 넣고 다닐 것 같아요. 이렇게 수제 브랜드, 애땅 브랜드고요. 많이들 알았으면 좋겠다. 진짜 생각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사려고 했던 가방보다 더 만족스러운 느낌이네요. 진짜 귀엽잖아요. 생각난 김에 갑분위, 갑자기 분위기 위시리스트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너무 덥고 또 뭐 비도 많이 오고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늘어갔고 외출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물욕도 자연스럽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뭐 막 딱히 사고 싶다 이런 게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진짜 사고 싶었던 가방이랑 뭐 신발, 부츠랑 시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거 마치오드 가방 처음 나왔을 때 주문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뭐 물론 지금 취소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이때 이 가방 이후로 체커보드에 완전 꽂혀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손톱도 이렇게 체커보드 했잖아요. 아무튼 이 체커보드 때문에 이거 어떻게 가방을 산 건데 사고 나서 또 너무너무 취향인 가방을 찾았어요. 근데 솔직히 좀 비슷하긴 해요. 바로 이건데 요즘에 사실 해외 가방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좀 실크 소재로 되어 있고 얘는 양면. 그래서 한쪽엔 완전 브라운이나 뭐 블랙 단면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이렇게 체커보드인데 제가 요즘 이렇게 좀 짧게 들면서 약간 넉넉한 수납 공간이 있는 숄더백에 좀 꽂혀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구매를 하고 싶더라고요. 다음에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구매를 할 건데 이거 해외 가방 다른 플랫폼에서 구매하면 조금 더 비싸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뭐 수입해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미라벨이라고 서촌 OFR 매장에도 입점돼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예 매장을 가서 구매를 하려고 매장에 수량이 있는지도 여쭤봤습니다. 사실은 블랙 앤 화이트 구매하고 싶긴 했었는데 뭐 이것도 사기도 했고 이번에 사면은 가을 겨울까지 메고 싶다 보니까 브라운 컬러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봄에 산 바이언스 부츠를 너무 잘 신어가지고 이번에 웨스턴 부츠도 하나 장만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원래는 소피에스트에서 보려고 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예쁜 편이 아니어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W컨셉이랑 29cm에서 사고 싶은 부츠 두 개를 발견을 했어요. 29cm에서 본 거는 요거 타크트로임의 웨스턴 부츠고 얘는 약간 유광? 약간 광이 좀 표현이 살짝 있는데 과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또 마침 40% 세일을 하더라고요. 롱 부츠니까 제가 신었을 때 약간 무릎 아래?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거를 사려고 했었는데 어젯밤에 요 W컨셉에서 FL 클래식 숏 웨스턴 부츠를 발견을 했어요. 하프 부츠인데 이것도 지금 40%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오늘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는 긴 기장의 부츠를 좋아하긴 하는데 약간 오히려 더 종아리가 부각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 숏 부츠를 더 많이 신을 것 같거든요. 가을, 겨울까지. 저는 지금 이 에펠 부츠에 되게 마음이 많이 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시계? 별로 좀 관심이 없기는 한데 보자마자 이거 너무 사고 싶다 싶었던 시계가 거의 처음 생겼거든요. 바로 요 위라라라는 데의 시계인데 저도 이번에 그냥 인스타 서칭하다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트랩 컬러감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안에 그려져 있는 도면 같은 것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되게 레트로스러우면서도 뭔가 뉴욕에서 뭔가 뉴욕 같아. 시계가 뉴욕 같아.
뭐 가보진 않았지만 약간 느낌이 그렇다 이런 거고요. 보니까 여기 시계 말고 다른 것도 있기는 한데 저는 정말 이 시계 되게 오랜만에 갖고 싶어진 시계라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아까 보여드렸던 해 가방은 매장에서 살 것 같고 부츠도 사고 시계는 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면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저의 위시리스트였습니다. 소박하죠? 오늘은 제가 이번 주에 구매한 옷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간만에 또 블랙 컬러에 확 꽂혀있어가지고 오늘 온통 다 블랙 컬러의 옷들이에요. 일단 되게 오랜만에 블랙업에서 원피스를 구매를 했어요. 차르르 살랑살랑 떨어지는 핏감이기 때문에 요즘 막 유행하는 린넨 소재의 원피스랑 좀 다르게 구김이 덜 가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컬러가 또 블랙에다가 차르르 떨어지다 보니까 좀 실키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허리라인 들어가서 좀 더 제 스타일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피스에 약간 허리라인 좀 펑퍼짐해 보이면은 좀 더 부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좀 불호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좀 체지방을 줄이면 더 시크하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원피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원피스인데 요거는 이렇게 끈 원피스고 자라 매장에서 보자마자 바로 피팅을 하고 바로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이거는 딱 보이는 것처럼 되게 약간은 바스락거리는 소재이기도 하면서 뭔가 린넨 같고 되게 시원한 느낌의 원피스인데요. 피팅룸에서 피팅해보고 나니까 되게 특별한 날에 포인트 주기에 정말 좋을 것 같아서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요거에다가 그냥 검정 색깔 웨스턴 부츠랑 코디를 해도 예쁠 것 같고 그냥 좀 스트랩 있는 샌들이랑 매치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이 원피스가 핏감이 되게 시원시원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너 탑 같은 거는 같이 코디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원피스 구매할 때 바로 이 끝나시도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런 이너를 이렇게 반팔 가디건 안에다가도 잘 매치했던 기억이 있고 이거랑 매치를 했을 때 되게 잘 어울릴 듯한 느낌이어서 구매를 했어요. 이건 완전 그냥 기분템이라 뭐라 더 소개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블랙업에서 원피스 구매할 때 같이 구매한 스커트예요. 되게 오랜만에 테니스 스타일? 테니스 스커트 스타일의 스커트를 구매를 했는데 발음 너무 어렵네. 얘 같은 경우는 미디가 되게 길고 여기 허리 부분에 라인도 좀 두껍게 나와서 좀 레트로한 맛으로 입기가 좋은 스커트고요. 제가 예전에 테니스 스커트 입을 때 좀 딱 맞는 핏으로 샀다가 약간 그 골반 라인에 걸치니까 안 예뻤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그냥 넉넉하게 M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되게 예쁘게 잘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유 있는 핏감이기도 하고 치마 자체가 그냥 딱 떨어지는 게 A 라인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되게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스커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제가 반바지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 자라에서 반바지를 구매를 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깔별로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딱 보면은 약간 실크 소재? 근데 광택이 너무 과하지 않은 느낌이기 때문에 데일리로도 입기가 너무 좋은데요. 일단 실키하기 때문에 엄청 가벼워요. 그래서 여름에 입었는데 안 입은 듯한 느낌이 나고요. 기장 같은 거는 그래도 좀 짧게 나온 편이기는 해요. 저는 좀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많이 짧다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저보다 키 크신 분들이 입으면은 짧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크기는 좀 되게 큼직큼직하게 나온 것 같고 소재랑 재질 자체가 워낙에 세련되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티셔츠랑 코디를 해도 되게 멋스럽게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블랙 피팅해보고 아 이거 블랙만 사서는 아쉽겠다 싶어가지고 아이보리 컬러까지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의 첫 조던과 주문해놓고 까먹었던 케이스가 도착을 했어요. 사실은 어제 왔었는데 영상 찍으려고 하루 참았어요. 조던을 갖고 싶어갖고 구경을 하다가 딱 첫눈에 반한 제품이거든요. 아 이쁘다. 진짜 이쁘다.
바로 요 제품을 샀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민트 그린이 되게 연하게 깔려있고 운동화 끈은 이렇게 쿨한 연분홍? 그리고 이렇게 까맣게 있는 나이키 마크. 아래 밑창까지 민트 그린이에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진짜 실물이 훨씬 더 예쁘네.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지금 다 들어갔어요. 여기 앞에 스티치 이런 것도 다 완전 연분홍 컬러. 여기 뒤에도 이렇게 밑창도 예쁘죠? 완전 민트 그린이다. 이렇게 여분 끈으로는 화이트 톤의 끈을 줬는데 저는 이 컬러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쓸 것 같아요. 조선 사면 막 이렇게 올려놓고 사진 찍던데. 그리고 오랜만에 케이스를 샀어요. 제가 지금 끼고 있는 거는 수진미학 제품이고 원래 핸드폰 케이스 그냥 한번 사면 웬만하면 그냥 계속 끼는 편이거든요. 욕심도 별로 없고 이번에 레진에 꽂혀가지고 레진 케이스를 샀단 말이에요. 사고 나서 색 취향이 또 변했어요. 다시 무채색이 좀 좋아지는 추세인데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받아보니까 너무 알록달록스한 느낌? 문양은 되게 귀여운데 다른 컬러를 살 걸 그랬나 봐. 너무 컬러풀해. 그럼 찍어볼게요. 여기는 스탠딩 피쉬라고 인스타에서 검색하다가 찾게 된 브랜드고 요거 한 5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주말 포함해서. 여기 들어있는 레진들이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딱 이번 여름까지 완전 잘 착용을 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끼니까 되게 귀엽다. 뭔가 휴가 가서 거울샷을 찍고 싶은 그런 느낌? 그렇지 않을 것 같네.